충북 청주FC의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 기록이 멈춰섰습니다. 어제 청주 홈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발목이 잡혔는데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평일임에도 2천 명 넘는 팬들이 현장을 찾아 신생팀의 1부 리그 승격을 응원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무패 행진 기록 제조에 나선 충북 청주FC는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가 하면 곧바로 크로스를 통한 헤더로 반격했습니다. 접전 양상으로 가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열기는 더해졌습니다. 선수들의 얼굴, 체력, 모든 게 합쳐진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력과 우선은 많은 골을 내는 점이 참 재밌고. 청주FC 승격 가자! 하지만 염원과 달리 선취골은 서울 이랜드의 몫이었습니다. 충북 청주 수비수의 실수로 골키퍼 1대1 찬스가 만들어졌고 골키퍼가 이를 차단하다 프리킥을 내줬는데 앞에서 잘라 들어오는 상대를 놓치면서 선취점을 허용했습니다. 충북 청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르지가 큰 키를 이용한 헤더와 발끝으로 골문을 두드렸고 양지훈이 측면 돌파로 슈팅을 날렸지만 번번이 수비에 막혔습니다. 결국 1대0으로 졌는데 월등히 많았던 코너킥에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충북 청주는 순위를 6위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 리그 11위였지만 6위까지 올라선 것 자체로도 신생팀의 한계를 깨뜨렸다는 평가인데 이범석 청주시장도 축구 부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맘 놓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빨리 완공을 하고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FC의 무패 행진은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 성남으로 원정을 떠나 상위권 경쟁을 펼칩니다. CJB 박원입니다.